야, 경화를 한번 해보자, 경화를. 지금. 네? 아, 근데 경화 오빠 노래 진짜 못해. 아, 그래서 1대 매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시키지 마, 시키지 마. 오빠. 1대 매보니까. 야, 이거 노래를 거의 안 하잖아. 야, 노래를 거의 안 하는데. 임재범 스타일이에요. 아니 이거 이거는 임재범 스타일. 야, 노래를 너무 날리는데. 너무. 너무 좀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 제가 찝찝한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러니까 뭐 영진이도 한번 볼게. 네, 영진이랑 보자. 아, 근데 영진 오빠 래퍼예요, 래퍼. 래퍼야? 래퍼야, 영진이야? 래퍼입니다. 아, 팀에 래퍼 담당도 있어? 아, 그럼요. 어? 프리스타일 랩 한번 가자. 비트 줄게. 그래, 영진아. 그럼 각자 그 지금 마음파이브의 멤버들을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요.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줘. 에이요, 가자.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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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마음파이브 소개 한다. 오예. 첫째 경환이, 첫째 경환이는 잘생겼당 멋지당 근데 짜리 몸당 짜리 몸당 성광이는 귀엽정 상큼한 정 근데 잘 삐정 삐정 잘 삐정 귀도정 컴백업 김원형 사업 잘나가 김밥 잘나가 근데 단톡방도 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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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업 지호는 그냥 지호 yeah 그냥 지호 yeah 오케이 지호도 뭐 하나 해줘 왜 그냥 지호야 새벽 4시까지 짰는데 안 나와 지호 아 이거 짠 거였어? 그러면 우리 진영이의 랩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 언니스에서 랩을 했으니까. 나 오빠도 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어졌어 지금. 아, 나 못하겠어. 디렉 보면서 무서워요. 약간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진영이 디렉 보면서 정말 칭찬만 했을 거 아니야. 아, 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근데 나 진짜 나 이거 진짜 준비를 안 했어. 다른 비트 줘봐봐. 다른 비트. 내가 마인파이브 하지 말라고 했지 셀럽파이브 따라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셀럽파이브 짝퉁이라고 셀럽파이브 짝퉁이라고 왜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끼리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자고 홍진영고 진영고 홍진영고 진영고 예 날 바라보라고 91년도야 야 형님 몇 살인데요? 91년도 거를 지금! 홍진영과 진영과 형제 왜 갑자기 날 바라보라고 왜 하는 거야?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아! 아 진영이가 셀럽5에 대한 그게 좀 심적 부담이 있었구나. 그치? 사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네. 이름을 바꿔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가자. 연상, 사람들이 연상이 안 되게.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밴드로 계획을 그러니까. 했다가 이 또 홍진영님의 이 프로듀싱에 의해서 이제 약간 변경이 됐죠. 밴드를 너무 못해요. 와 이거는 그냥 나가기만 폭망이구나 내가 생각을 해서 오빠들 그나마 면 좀 살려주려고 오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조건 그룹으로 가야 된다. 바꿔라라고 해서 바꾼 거죠. 아 잘해 성년진명이네. 네. 밴드 했으면은 뭐 한 3, 4년 더 걸렸을 수도 있어. 그럼 욕을 3, 4년을 더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보자. 데뷔곡 스물마흔살 발라드 어떤 곡인지 진영이가 좀 제대로 소개를 좀 해줘 그래. 프로듀서니까 사실 스물마흔살이라는 곡은 이제 마흔파이브 우리 오빠 다섯 명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이 직접 가사를 썼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군무 작아요. 있어요 군무 EDM 버전 아 그렇죠? 네네 그럼 EDM 버전 한번 볼게요 EDM 버전 아 텐션 다시 올려 EDM 버전
내가 봤을 때 EDM으로 가라. 나 중간에 너무 많이 틀렸어. 자, 어쨌든 우리 소개를 할게. 나는 아이돌 로맨틱 대표이자 아이돌 999의 리더를 맡고 있는 허니섹시 돈이고. 그래, 나는 아이돌 로맨틱 대표의 멤버이자 각종 팀장직을 겸하고 있는 수이슈가 콘이라고 해. 자, 우리는 아이돌 999! 그거 피할 순 없지. 봐야지. 창피한가 본데.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니네한테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자체가. 아니, 이건 조금 고민 안 했네. 뭐, 오늘 우리 갓데리 양, 진영이가 너희들을 적극 추천했기 때문에 진영이를 믿고 오늘 주마. 오디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자, 세팅! 예. 자, 아이돌 999 오디션 본격적으로 1차 개별 능력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너희 능력에 따라서 A부터 F까지 바로바로 이 자리에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다. 어쨌든 지금 진영이를 우리가 믿고 마인파이브를 출연시킨 거기 때문에 진영이 책임도 있다라는 거. 네네. 책임 여부를 부터. 네, 보증제도가 있네요, 네. 보증제도. 네네. 자, 지금부터 개인 PR 30초의 시간을 줄게. 참가 번호 1번 김원혁. 안녕하십니까, 마인파이브 셋째 김원혁입니다.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생각보다 키가 커요? 생각보다 턱이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귀여워요! 생각보다 귀여워요! 잉크 발사! 잉크 발사! 화투 발사! 멋진 발사! 섹시 발사! 김원입니다. 자, F. 너무 준비 많이 했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니, 준비를 해도 이 정도. 아니야, 준비하면 안 돼. 전부 다 거짓말. 거짓말은 F. 슈덕함 하기 전에 니네끼리도 너무 지금 견제하는 느낌이 있거든? 아, 서로 공유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효가 뭐라며 다른 멤버들이 보통 이렇게 박수를 쳐준다거나. 근데 막 째려보지, 아니, 진짜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해오니까. 원효가 F를 봤을 때 출발이 나쁘지 않구나. 나만 F가 아니겠구나. 위기가 많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다. 예.